수영장 물은 정화 시설을 거쳐 수질염 걱정은 끝. 이만하면 도시 피서지로 손색 없겠죠. 깨끗한 물에서 시원한 피서 좋으세요. 지하철로 즐기는 가까운 한강 수영장 6곳. 어느 날 문득 물놀이가 생각난다면 한강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뿐 아니야. 자, 이제 피서 고민 끝. 비용 걱정, 시간 걱정 없는 가까운 도시 피서지에서 실속 있는 여름을 즐겨보세요. 2013년 생생정보통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보물지다. 전국 방방구 꼭 숨은 보물을 찾아 김도련 PD가 어디든 갑니다. 보물을 찾아라 생생여지도 함께 떠나보실까요?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이곳, 강물에 흘러온 진흙이 쌓여 너른 자연을 탄생시킨 곳인데요. 생생여지도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순천. 순천 좋죠. 순천에 도착한 김도령 PD. 마을에 보물을 찾으러 왔거든요. 보물은? 네. 무슨 보물은? 그러니까 마을에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 우리 마을에 보물이 무슨 보물이 있어? 여러 사람들 대기만 신고라는데. 신고를? 신고당이 뭐 칠라고 하는 거잖아. 신고예요? 농담하던 어르신께서는 결국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곳으로 가니 썰물이 지나고 난 갯벌이 펼쳐집니다. 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맛 잡으러 맛. 맛 쪽에? 맛 쪽에. 저희 같이 따라다녀 안 돼요? 어떻게 따라와? 이거 하나 타고 오시그라고 어떻게 따라와? 우리 얼마나 따라와 저리도 얻어 못해. 자, 금방 멀어지는 어머니들. 아니 그렇게 빨리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빠져서 김도령 PD 서둘러 변신. 얼른 빨리 올라탑니다. 진작에 저렇게 어머니들의 뒤를 쫓아 출발하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지체도 갯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통에 힘만 쭉쭉 빠집니다. 이런 시작도 아닌데. 에이구, 그래서 어디 맛 쪽에나 잡을 수 있겠어요? 힘 좀 내봐요. 다시 돌아 나오는 김도령 PD.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잘 보여? 결국은 어렵게 맛 쪽에 캐는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아니, 맛 쪽이 추워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힘들은 길이 멋지게 제기에 도전. 이거 물 나오지? 네. 이거 빨리신 수세. 그거 잘해. 애꿎은 빨만 연신 수세되네요. 이거 안대로 수심 나온 거 아니라 무조건 자네 손 넣고 이놈 한다 넣고 나도 뽑았다 그래. 혼다. 자네 오늘 하루 종일 못 잡은 게. 주먹 치고 이렇게 쏘고 해갖고 한다 뽑았다 그래. 가리맛 쪽에는 30cm 갯벌 속에 사는데요. 맛 쪽에 자존심 있지 순순히 잡힐 리가 없죠. 옛날에 새홍 이 맛 쪽에를 묻고 글을 쓰다가 반해갖고. 아 진짜요? 눈이 깨끗하겠대. 보신 것처럼 얘기해. 맛 쪽에 참맛을 보여주겠다며 어머니께서 초대를 하셨는데요. 와, 이때 등장한 아름다운 어머니. 아까 조금 전에 뻘에 갔다 오신 분 맞으세요? 맞아. 왜? 아, 너무 이뻐지는데? 뭐 이건단 봐. 우리 빨바닥에 가에 산 사람들은 전부 미용이에요. 거의 뻘 팩도 오고. 내가 70세인데 탱탱하지? 그니까. 맞아.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탱글탱글. 맛적에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문질러 닦은 후 소금물에 해감을 해야 하는데요. 직화에 군 맛쪽의 구이도 일품이지만 속까지 시원한 맛쪽의 탕도 그 맛이 으뜸이죠. 탕? 맛있는데요? 사르르이 녹아서 그냥 벌써 없어졌어. 벌써 없어졌어. 쫄깃한 맛쪽의 아삭한 오이가 곁들여진 맛쪽의 무침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